이웃들의 고민 상담소 오토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나놀고 마을교육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힘의 행복 마을학교에서 마을놀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향입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와 주셨어요? 아이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과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어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래놀이라고 하면 전통놀이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보통 뭐 옛날에 놀았던 뭐 그네뛰기, 그리고 뭐 제기차기, 뭐 연날리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놀이 대부분이 다 전래놀이예요. 그래서 뭐 얼음땡이나 지금 예전에 좀 유행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술래잡기, 숨바꼭질, 꼬리따기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놀이들이 다 전래놀이예요. 보통 가정 안에서 노는 거는 이제 전래 동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손놀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손놀이로도 놀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실뜨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각종 도구들을 이용해서도 놀 수 있어요. 그릇 같은 거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둔 상태에서 뭐 동전이나 아니면 어떤 던질 물체가 있으면 그런 것들 던져서 넣기를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내기를 해도 돼요. 대결 같은 걸 해서 놀아도 되고 아니면 눈을 가지고 노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까막잡기라고 하는데 수건이나 안대로 눈을 가리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 놀이를 하면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스릴도 있고. 반응은 완전 좋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되게 친구랑 놀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앉아서 공부는 하고 대화는 나누지만 잘 놀지 못하는데 뛰어놀고 같이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놀다 보면 친구랑 더 친해지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학생들 반응도 좋지만 선생님들 반응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놀이를 하고 나면 아이들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친구들 간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다툼이 줄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교실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활동들을 많이 못 했거든요. 지금 유치부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놀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앉아 있는 것보다 많이 움직여서 체력도 단련을 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해소를 해서 이걸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 시간도 시간이고 장소도 많이 확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목표와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연지공원 놀이터를 올해 새로 한번 열어서 이제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놀이터들이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잘 안 놀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를 활성화해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을 해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같이 이제 협동해서 놀이터를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층간소음도 줄어들 거고 하나의 물리적인 아파트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져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답답한 마음은 가벼워지셨을까요? 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오토카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